안녕하십니까. 세종분유과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기부전의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진단은 환자 중심적입니다. 이거는 의사가 하는 진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발기부전의 정의 자체가 성관계를 10번 시도했을 때두번 내지 세번 이상 발기에 관련된 문제로 강직도가 안 나오든가 중간에 소실되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든가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두번 내지 세번 이상 환자 본인이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때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환자가 진단을 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본인이 발기부전이다 아니다 아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시는데 병원에 와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대체로는 확인받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 하나요? 병원에서는 발기부전을 진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저희가 있기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음경 초음파, 음경 도플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음경에 발기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를 하고 발기가 되었을 때 이게 음경의 동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정맥에서 얼마나 피가 빠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나이가 젊어서 치료 방법의 결정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이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야간 수면 음경 발기 검사라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경에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밤에 잘때 발기가 되는 걸 체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일반 환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산업재해를 입어서 이 사람 발기부전이다 이런 걸 평가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환자가 이제 발기불능인데 이 사람이 강간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이 사람의 발기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하는 거지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35세 이후의 남성들은 사실 발기부전이 더 좋아지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경우에 한 3개월 이상 지속된 발기부전은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약을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는다든가 혹은 뭐 정말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치료법밖에 없어요. 현재 서양의학에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발기부전 치료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섯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섯 번째 거는 이견이 있으니까 이건 좀 두고요. 첫 번째, 먹는 약,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먹는 약. 두 번째, 주사제, 음경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거. 세 번째, 진공 압축기. 네 번째, 이게 수술, 이제 팽창형이나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선택을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만족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긴 얘기를 요약해 보면 발기부전은 누가 진단한다는 거다? 환자분이 진단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아,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내가 발기부전이겠구나, 아니겠구나는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막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구나 안 그렇구나 그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걱정을 놓으시든 진료를 보시든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